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뚱뚱한 깡통을 가지고 제가 스토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네, 어머니 몰래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부엌을 사용할 수가 없어. 다들 자고 있으니까 야식으로 먹고 싶을 때. 하지만 만약에 방 안에서 이렇게 뭐 브루스타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깡통 제가 페이스북에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만들려면은 세 개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겉에 있는 비닐만 제거를 하시면 돼요. 봐보세요. 저희는 깔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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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이따구로 찢어지냐? 야, 오케이. 네, 이렇게 싹다 녀석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두 친구의 하단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랫면이랑 그리고 이 아래쪽에 턱이 있는 부분 있죠? 이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잘라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빵! 뚫어줘야 되는데. 오우 쉣. 쭉 뚫어졌다는 걸알수 있네요. 툭툭툭툭 치면은 조금씩 쪼개지거든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맨손으로도 이렇게 찢어낸 듯이 떨어질 거거든요. 봐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와우, 시꺼맸네.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캡틴 아메리카 방패 만들어도 참 예쁠 것 같은데요? 와우. 가락 방패. 사포 가지고 절단면을 님들 손가락으로 확 잘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녀석도 마찬가지로 절단면을 깔끔하게 다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깔끔하게 된것 같은데? 정말 멋있구만. 네,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잘라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작업이 좀 쉬워지는 편에 속합니다. 자, 네,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토막으로 준비했고 여러분도 나무 토막이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두께를 총 4cm, 이게 총 높이가 4cm짜리 그 블럭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4cm 높이로 쌓으셔가지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용도는 이렇게 아리따게 이렇게 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딱 만들 겁니다. 칼날이 움직이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시고 빙글빙글 돌릴 겁니다. 여기 허리춤에 이렇게 금이 그어진 게 보이시죠? 네, 높이 4cm의 알루미늄 컵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한번 찔러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죠. 짜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녀석이 갈라져 버립니다. 네, 가위질 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죠?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찌그러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펴주세요. 자, 네. 이렇게 하면은 다시 평탄화가 됐죠. 짜잔, 짜잔, 짜잔. 네, 이렇게 삼형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두 개는 뚫려 있고 하나는 멀쩡하고 그리고 높이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4cm 높이로 다 잘랐습니다. 38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짜자잔 종이를 좀 준비해 주세요. 띠지같이 길다란 녀석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한쪽에 녀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뜯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한 바퀴가 돌리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녀석을 잠깐 떼주고 녀석을 지그재그 부채 모양을 한번 접어줘야 되거든요.
짜자잔. 일단은 절반을 접어주고요. 이게 총 4번 접으면 될 거예요. 아, 총 4번이 아니라 8분의 1. 이렇게 올려서 접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총 16번이 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칸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녀석을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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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팽팽하게 잡아줘가지고 반대쪽 끝에서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라인 있죠? 갖고 이쪽을 적셔주면서 이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줬죠?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총 16등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줘가지고 이따가 여기다가 가위질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다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곱게 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붙여놔야지. 한 여기까지는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르시는 것보다 예, 이렇게 칼날을 이렇게 절단면과 이렇게 띄우시지 마시고 얘를 이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가윗 날이 이게 직선으로 됐는지 이렇게 사선으로 됐는지 이게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문어발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오므렸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오므려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접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가 뚫려있는 한 친구를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준비한 이 친구 있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 라인에 맞춰가지고 네, 이쪽 엣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줬고요. 다이렉트로 점을 찍지 말고 여기서 한 1, 2mm 이 정도 올라와 있는 곳에다가 쫙쫙쫙쫙 예쁘게 그려주세요. 하나, 둘, 섹스맨! 네, 총 16개 맞죠?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꼼밭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mm가 약간 안 되게 뚫리는 게참 예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힘 균형을 잘 주시고요. 삽입을 한 다음에 봤을 때 이런 틈들이 확실하게 나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을 통해서 이제 불꽃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수월하게 들어갈 것 같이 생겼죠? 일단 녀석을 다시 집어넣고 으차. 오케이. 이렇게 씌울 수가.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넣으면서 이렇게 골고루 한꺼번에 포개지게 잘 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보다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골고루 이렇게 깊숙하게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 되어 있었던 친구들이 이 안쪽에 굴곡 면을 따라서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러들거든요. 그냥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4cm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5cm 정도 높이에서 칼질을 한번 다시 해가지고 녀석 이렇게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저 같은 경우는 루빅스 큐브 4 곱하기 4짜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녀석의 중간 틈이 딱이 높이 잘라냈을 때딱 각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칼날이 이 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칼날이 이렇게 들어가죠. 녀석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칼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딱 되죠. 그 뒤서부터는 개껌입니다.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일로 나오면서 불이 이쪽으로 세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쪽을 밀폐를 시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하시면 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으이씨, 깜짝이야, 이렇게. 네. 놀랐네요, 그냥. 일단은 이쪽에다가 척척하게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빈틈을 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를 자르고 남은 이제 한 군데를, 여기 4cm 높이로 다시 한번 일단 잘라봅니다. 그 다음에 녀석을 한번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춰가지고 직선
분이 되도록 안에 쏙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넣어 봅니다. 오케이. 이렇게 먼저 붙여줘서 풀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쪽 타주고, 네, 이렇게 파게 되면은, 예, 이렇게 만약에 연료를 붓게 됐을 때 연료가 이쪽 아래로 흘러가지고 이 바깥쪽 라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에폭시 본드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도 보도록 하죠. 이쪽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오므려서 이쪽에 집어넣어주고, 네, 들어갔죠. 그리고 안쪽에서 좀 이렇게 펴주세요. 자, 그리고 남는 것들은 이 틈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녀석을 굳히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말린 다음에 제가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밑에 있는 연료들이 차근차근 이제 예열이 되면서 이제 이쪽 구멍구멍마다 이제 출화가 돼가지고 예쁜 가스 뭐냐 버너와 같이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네, 예열이 마치고 이제 불길이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네, 불길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고 쌈바리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반합에 물을 담았는데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도록 하죠. 그렇죠. 바로 트위에. 이야, 색깔 봐라, 색깔. 방안에서 라면을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는 화력이 나옵니다. 지질이었습니다. 오.